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이 앙상블 블랭크인데 그 이름을 지으신 이유라든지 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학부생일 때 제 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름에 한국에 갈 때 연주를 하자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에서 모이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을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뭐 별의별 거 다 나왔어요. 뭐 영원히 21살처럼 살자 21 나오고, 근데 만장일치가 되는 제목이 팀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은 그럼 됐다. 그래서 오케이 오늘은 이름 짓기는 글렀고 여기서 그냥 멈추자 하고 그냥 앙상블 저희가 그냥 땡땡땡 괄호를 쳐놨어요. 뭐가 들어가겠지 저 안에. 네, 재밌네요. 네. 근데 그 괄호를 누가 보고 앙상블 블랭크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감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뭐 깊은 뜻 없었고. 그래서 앙상블 블랭크 괜찮다 이걸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는데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블랭크라는 이름이 굉장히 저희가 갖게 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거기 안에 뭘 넣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지이란 뭐 무엇무엇이다. 계속 그 땡땡을 채워주실 수 있는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지휘랑 작곡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작곡 그리고 지휘는 저는 악기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죠. 작곡을 할 때 그리고 지휘를 할 때 유일하게 제가 소리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작곡을 할 때는 소리를 제 손을 통해서 생겨나게 할 수 있고 지휘할 때는 진짜 이 소리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만질 수 있는 기회. 오늘 곡이 이제 관중들로 하여금 되게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혹시 감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감상 포인트 알 수 있을까요? 첫 곡은 제 곡입니다. 네. 작곡이 된 지 갓 두 달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연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랑 비슷한 친구 또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 친구, 과연 내 아들뻘, 저 지휘자는, 저 작곡가는 왜 저런 소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왜 저 소리들이 저 사람한테는 아름다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살아계신 베아트 푸러라는 스위스 태생의 현재 비엔나 살고 있는 작곡가인데요. 굉장히 반복적이고 어지러운 음악이에요. 그런데 작곡가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보에 적어요. 마찬가지로 베아트 푸러는 왜 저런 흩날리는 복잡한 어지러운 음악이 그 사람한테 아드레날린을 이렇게 분비시켰을까? 도대체 왜?
Thank you.
한번 다 같이 300년 전으로 여행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바하가 베아트 프로처럼 지금 살아있는 작곡가처럼 바로 내 옆에서 앉아서 한 달 전에 작곡된 음악을 우리가 다 같이 듣는 거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바하가 굉장히 현대적인 작곡가예요. 혁신적이고 한번 옛날 음악이지만 그 당시의 혁신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 첫 곡, 네 번째 곡은요. 이거는 음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첼리스트가 첼로를 막 때리네요. 라켓만이라는 독일 작곡가예요. 독일에서는 작곡가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철학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철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철학가라고 하더라고요. 라켓만은 첼로라는 악기를 악기로 대하지 않고 사물로 대해요. 첼로가 전통적으로 가지는 그 성격, 그러니까 현을 그어야 소리가 나는 그 악기의 성격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하고 그냥 저렇게 생긴 사물, 저걸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낼까라는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저거를 악기라는 전통적 성격, 전통적인 성격 거부를 해야만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쉔베르크가 저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쉔베르크가 무조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아는 현대 음악을 쓰기 직전에 쓴 작품인데요. 25살에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만으로 하면 25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쉔베르크 할아버지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친구 쉔베르크의 음악에 대한 태도로 지휘를 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는 친구들이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가는지 그거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